만들어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엄청 예쁜 하이넥 레귤런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와우, 이름만 들어도 어렵네요. 그죠? 자, 어려운데 제가 왜 어려운 걸 오늘 선택을 했냐면 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하시냐고. 그런데 예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옷이. 이 원단하고 이 디자인하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예쁜 하이넥 레귤런 이 자켓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워서 다 빼다 보면 매일 쉬운 것만 만들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려워서 패턴도 굉장히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도 올렸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옷을 좀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갔을 때 지금인 패턴이라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예쁜 옷을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셔야지 옷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저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패턴도 어려워요.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다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어려운 거 왕 초보자분들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보세요. 도전해보겠다라는 거 엄두도 내지 마세요.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뭐야, 어려운데 왜 올렸어? 자, 구경하자고요. 자, 예쁜 옷을 여러분들도 입을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 옷을 나도 열심히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은 내가 눈으로만 보지만. 자, 그럼 눈으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하이넥이에요. 그리고 레귤런이에요. 자, 원래 레귤런은 이렇게 절개가 대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절개를 뺐어요. 절개를 빼고 앞에 프리센스 라인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주머니까지 딱 넣었어요. 와우, 뭔 패턴이 이래? 그죠? 자, 패턴도 조금 뜨는 거 한번 보시면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하이넥으로 돼서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겹쳐 입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제껴서 입으면 카라처럼 굉장히 또 고급스러워요. 자, 뒷부분도 구경해 볼게요. 자, 뒷부분은 하이넥 차이나식으로 7cm짜리의 카라를 딱 달아서 앞에 하이넥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자, 얘 또한 뒷부분에 레귤런으로 해서 프리센스랑 연결했어요. 자, 봉제할 때 굉장히 이런 꼼꼼한 부분이 어려워요. 자, 영상 보시면 우리 옷 만드는 장인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따 구경하시고요. 자, 뒷부분에 양쪽에 품이 앞에 품보다 뒷부분이 품이 더 넓어요. 넓으면서도 겹트임이 있어가지고 옷이 너무 편해요. 원단 자체도 가볍고 편한데 디자인도 굉장히 편해요. 자, 거기다가 소매 부분에 트임을 줬어요. 소매 부분에 트임을 줘서 걷기 위해서 트임을 줬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걷기 위해서 소매를 딱 넣고 보니까 흘러내려. 뭔가 이 디자인을 입고 제가 컨펌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은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소매를 올렸더니 쭉 내려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패턴 뜰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 보시면 어때요? 흘러내리지 않고 잡았죠? 여기 안에다가 단추를 하나 달고 끈을 하나 이렇게 딱 놔서 이렇게 풀릴 수 있고 얘 끈을 딱 잡아서 자 이렇게 안에다가 끈을 딱 넣어놓고 끈에다 살짝 구멍을 뚫어가지고 단추나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와, 더 이상 안 누르고 딱 볼륨감 있게 딱 잡히죠? 소매가 딱 이렇게 걷어놓으면은 볼륨감 있게 딱 잡혀서 뭔가 이렇게 걸지락거리는 게 없어지게끔 안에다가 셔츠 여러분들 셔츠 이렇게 걷을 때 안에다가 끈을 넣는 것처럼 제가 끈을 하나 딱 잡아서 단추를 하나 딱 달고 이렇게 디자인이 여러분들 입으시면 와 이거 어디서 샀어 고급스러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디자인 하나는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디자인을 딱 보셨으니까 어때, 만들 의욕이 딱 안 생기시죠? 어려워 이 생각이 먼저 드시죠? 자, 구경하러 갑시다 우리. 자, 먼저 어떤 원단을 사용했는지 원단 구경하러 갈게요.
자, 원단이 굉장히 얇고 고급스러워요. 자, 꾸김은 거진 없어요. 거진 없다기보다 꾸김을 갈 텐데 다리면 잘 펴지고 이렇게 꾸김이 막 가는 원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 방향으로만 잘 만드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이에요. 원단 자체가 윤기가 흐르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스판 늘어나는 거는 없어요. 늘어나지는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 지금부터 그럼 한번 만드는 거 구경해 볼까요? 자, 어때요? 얇은 캐시미어예요. 색깔은 약간 푸른결도 들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너무 원단은 지금 원단이 많이 없으니까 잘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원단까지 딱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원단이 준비됐으면 이제 패턴을 뜰 건데, 자, 패턴은 지금부터, 내가 머리 아프면은 두통이 온다.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래, 어떻게 뜨는 건데, 그래, 구경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거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귤런 하이넥 자켓을 한번 떠볼게요. 자, 패턴이 많이 어려워요. 패턴이 어려우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패턴 뜨는 영상을 스킵하시고 만드는 영상을 좀 더 보셔도 되고요. 아, 나도 한번 초보자지만 어떻게 패턴을 뜨는지 모르지만 한번 구경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패턴을 뜨는데 28인치 70cm로 가볼게요. 28인치 기장은 28인치 70cm 정도로 가볼게요. 딱 이렇게 놓으시고 티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딱 맞춰서 항상 뜨듯이 원형을 딱 카피를 해주시대요. 이렇게 원형을 카피해 주시고 자 이렇게 원형을 카피하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딱 이렇게 잡으면 3인치 한 7.5cm 3인치 7.5cm 정도를 제가 나가볼게요. 3인치 7.5cm 정도를 딱 나가서 이렇게 평행하게끔 하나 딱 그려줄게요. 자 나갔으니까 나간 거에 반을 내리니까 3인치니까 1.5cm 한 4cm 정도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원형에서 나간 게 3인치니까 그 반 1.5인치 그러니까는 센치로는 우리가 7.5cm 나갔으니까 한 4cm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간 게 3인치 7.5cm 정도 나가고 내리는 거는 1.2인치 그 다음에 4cm 정도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여기를 요 선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선 말고 이렇게 평행하게끔 딱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면 여기 끝부분에서 반인치 정도 올라갈 거예요. 원형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끝이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암홀자로 얘랑 사뿐히 이렇게 연결을 한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살짝 연결을 해놓을게요. 암홀 그리듯이 연결을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게 라글란이라는 게 뭐냐면 몸판에다가 소매를 같이 뜨는 거예요. 몸판에다 소매를 같이 뜨는 건데 자 소매를 뜰 때 여기서부터 이게 소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가신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소매라고 되는데 돌만 슬리브는 쭉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 얘는 이렇게 앞에 휘어져야 돼요. 어깨에 맞춰서 이렇게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cm 3인치 7.5cm 3인치 7.5cm 정도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1인치 2.5cm 1인치 2.5cm 내리면 요 선이 될 거예요. 3인치 7.5cm 나가고 1인치 2.5cm 나가면 요기 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나간 여기서부터 1cm 정도를 올려주세요. 1cm 정도 올린 애랑 여기서 올린 애랑 얘랑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요 선하고 여기랑 맞춰서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 주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 진동 여기서부터 요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파져 있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치예요. 그러면 요 진동에서 3인치 7.5cm를 빼주세요. 진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원 진동은
기본 원형에서 여기였는데 우리가 나가고 내려서 여기가 됐어요. 자, 나가고 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목점서부터 재봤더니 10인치예요. 10인치 부분을 3인치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인데 이게 산을 만들기 위해서 산이라는 게 좀 어렵죠. 자, 산을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소매를 뜨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에서 3인치를 뺐더니 7인치, 18c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cm예요. 26cm에서 한 7에서 8cm 정도를 빼줬더니 cm로 지금 18cm 정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인데 소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소매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원래는 이건 절충식이라고 하는 패턴이고 절개식을 뜨면 소매를 떠요. 기본 원형을 떠서 여기다 갖다 대는 건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레글란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좀 더 쉬워요. 쉬워서 제가 요 패턴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원래는 절개식으로 소매 원형을 떠서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뜨면은 좀 더 쉬운데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요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뭔가 디테일하고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충식 패턴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좀 어렵지만 지금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좀 올라갈 때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눈으로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초보를 좀 탈출할 때 다시 보시면 아,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산은 진동 빼기 마이너스 3인치를 딱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지금 암홀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렇게 암홀선이 그려져 있는 애랑 얘랑 여기랑 만나는 애랑 요 튀어나온 애랑 그냥 요렇게만 굴려줄게요. 요렇게 굴려줄게요. 요렇게 크로스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튀어나온 애랑 만나서 여기가 만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돼요. 자,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딱 쟀던 13cm래요. 13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3cm를 딱 표시를 딱 할게요. 여기가 딱 됐어요. 여기가 13cm가 딱 표시가 돼서 자, 이렇게 13cm가 딱 표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길게 이렇게 놓고 소매 기장을 약간 9부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길면은 안 예쁘기 때문에 9부 정도로 딱 했더니 한 22인치 56cm 정도를 딱 놓을게요. 22인치 56cm를 딱 놓으시고 자, 소매통은 여기 소매통은 뒷판 소매통 지금 뒷판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뒷판을 뜨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인치 14cm 정도를 7인치 18cm 7인치 여기가 7인치 18cm 정도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을 딱 지켜볼게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레글런 슬리브 뜨는 방법이에요. 절충식으로 절개를 해서 뜨는 게 아니라 절충식으로 뜬 다음에 자, 요기 부분은 이렇게 요 점과 요 점을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세요. 동그랗게끔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보통은 레글런 슬리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원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레글런 슬리브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프리센스 라인으로 연결하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목 부분을 좀 옆으로 좀 팔 거예요. 일반 4cm 정도를 이렇게 여기서 1과 2분의 1 한 4cm 정도 파시고 밑으로는 1.2cm 2분의 1 1.2cm 정도를 파신 다음에 목을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는 뒷부분에 요 라인을 제가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서부터 여기가 허리 라인이면은 여기 끝부분서부터 5인치 14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14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14cm 정도를 온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선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한 1cm 정도만 살짝 1cm 정도만 이렇게 다틀 요 중심에서 0.5 가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곡자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얘랑 여기 태어나는 애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내려갈게요. 이렇게 지금 놓으신 다음에 자 뒷부분에 겹트임이 있었죠. 자 겹트임은 자 뒷부분은 겹트임은 6과 2분의 1 16.5cm 정도 6과 2분의 1 16.5cm 정도를 겹트임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겹트임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으시면 뒷판이 됐어요. 자 조금 있다가 자르는 게 조금 헷갈리니까 자르는 것도 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판 어렵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앞판을 한번 또 떠볼 건데 패턴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막 이거를 나 떠봐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런 패턴 저렇게 뜨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건강이 해로울 수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 그럼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중심을 그려 카피를 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라인도 카피를 딱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얘는 랜단분이라고 랜단분을 한 3인치 7.5cm 정도를 줄 거예요. 3인치 7.5cm 랜단분은 3인치 7.5cm를 줄게요. 자 밑단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판 원형을 딱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딱 맞힐게요. 이렇게 원형. 자 요번에 여기 부분에 가슴 부분에 가슴 부분에 지금 다트가 없는데 그 다트를 MP를 시킬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하세요.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카피를 딱 하세요. 자 이렇게 다트가 잡힐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트가 잡힐 건데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자 원형에서 우리가 3인치 나가고 일반을 똑같이 나갈게요. 똑같이 나가면은 뒷판이랑 이렇게 그리면 뒷판이랑 4분의 3인치 2cm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목 부분은 똑같이 여기랑 이렇게 맞춰서 뒷판이랑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똑같이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뒷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도 똑같이 진동선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진동을 얘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 튀어나온 애랑 뒷판도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자 여기 부분에서 자 여기 크로스되는 애랑 여기 길이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11cm 정도가 나왔어요. 11. 그럼 여기도 11cm 정도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11cm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후메 부분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후메 끝부분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고 자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고 자 옆에선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랑 평행하게 그리셨죠. 여기랑 그리셨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13cm 정도 5인치 13cm 정도를 나갈 거예요. 똑바로 내린 데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곡자로 여기랑 이렇게 쳐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쳐줄게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뒷부분 앞에 부분이 소매가 뒤에 부분보다 뒤에 있는 애가 이 선이 뒤로 넘어간 이 옆선 레글란 이 옆선이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부분을 앞 뒤를 좀 더 여유롭게 두고 앞에를 짧게 둬서 만약에 레글라인 소매 따라 지금 이렇게 모양을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똑바로 가면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뒷부분 넘어가는 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앞으로 휘게끔 하기 위해서 옆선을 이렇게 똑바로 뒷라인이랑 똑같이 그려주시고 거기서부터 5인치, 13cm까지 나가면 똑바로 온 데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 선으로 가고 요 선이 아니고 요 선으로 가서 뒷판이랑 요 선을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그려, 여기를 그리 맞춰주시면 돼요. 자, 앞, 판하고 뒷판하고 맞고 옆에서는 이만큼을 쳐버리면 앞으로 라인을 이렇게 쉬어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레글런 슬리브가 예쁘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트임을 줄 건데 트임은 4반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4반 12cm, 4와 2분의 1, 12cm를 여기서 트임을 표시할게요. 겹, 마트임이에요. 마트임으로. 마트임으로, 여기가 마트임으로 여기서부터 12인치, 4와 2분의 1, 12cm로 마트임을 줄게요. 이렇게 주셨어요. 앞에 부분에 지금 이렇게 보면 3인치로다 살짝 앞으로 좀 쉬었어요. 자. 뭐냐, 3인치 낸다면 7.5cm로 쭉 오시다가 끝부분에서 3cm 정도 이렇게 여기 부분서부터 허리서부터 이렇게 쉬었어요, 살짝. 자,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쉬었다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자, 낸단분 3인치 7.5cm 나가고 쭉 올린 데서 여기서부터 3cm 정도를 나간 다음에 자르 곡자로 살짝 이렇게 직선 비슷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을 뒤에 여기 파듯이 뒤도 목을 이렇게 팔게요. 파신 다음에 여기를 선을 하나 딱 그려주신 다음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트 길이를 4반. 12cm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뚝 그려주세요. 자, 원 목에서 1과 2분의 1, 4cm 정도 나간 다음에 선을 하나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을 보세요. 여기 부분 4분의 3인치 차이 난 애를 다트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4분의 3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가 4분의 3을 찍을 거예요. 여기를 MP라는 걸 찍고 여기를 벌려줄 건데 한 조금 이따가 자를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MP 시켜서 잘라서 벌리고 자,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요렇게 하이넥으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요 선 잡을 거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이넥으로 갈 거예요. 자, 하이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종이를 좀 붙여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어려우니까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원래의 목이었어요. 여기가 원래의 목이었는데 여기를 1과 2분의 4cm 정도를 팠어요. 여기서부터 자, 곡자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요 선에 맞는 얼마? 여기가 3인치 7.5cm 정도를 이렇게 해서 여기랑 만나는 데랑 여기랑 똑바로 올린 애랑 여기랑 곡자로 이렇게 딱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이넥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이넥이 이렇게 해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데 14와 2분의 1, 3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서부터 37cm 정도 14와 2분의 1 정도 14와 2분의 1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얘랑 자, 이렇게 3인치 올린 애랑 얘랑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13cm 정도를 딱 오신 다음에 그려줄게요. 얘도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도 한 1cm 정도 이렇게
1cm 정도, 합쳐서 1cm 정도 한 다음에 자로 여기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자를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시면 패턴이 거진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다트선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서부터 2인치 5cm 정도, 2인치 5cm 정도를 내려주시고, 주머니 크기는 14cm 정도 5반, 여기는 5와 2분의 1, 14cm 정도로 주머니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앞판이고요. 조금 있다가 옆에 보시면은 앞판, 뒷판 여기를 붙일 거예요. 앞판, 뒷판 옆에를 붙일 거기 때문에 자르시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차이나처럼 위에 올라가서 얘랑 만나는 애가 필요해서 제가 그 부분 하나 떠볼게요. 자, 아까 뒷판 부분에다가 종이를 딱 갖다 대시고요. 목 부분을 카피를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얼마큼, 원래 목이 여기잖아요. 원래 목에서 똑바로 원래 목을 올린 애라, 요 사선으로 가는 아이,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인치 7.5cm.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인치 7.5cm를 가신 다음에, 얘랑 똑같이 이렇게 중심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도 3인치 7.5cm를 딱 가세요. 여기도 3인치 7.5cm 글씨로 가시고, 얘랑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조금 있다가 여기가, 요게 이제 패턴 이렇게 되시면,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연결시켜 줄 때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자, 제가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얘랑 이렇게 카라가 달리면은, 여기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부자연스러우면은, 여기랑, 자로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게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조금 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선으로 가서 여기를 딱 이렇게 쳐줘서 조금 더 이렇게 가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와 어렵죠. 자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몸판을 딱 자르고 나면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몸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소매가 이렇게 모자라니까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안에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비치는 여기 부분 이렇게 얘랑 이렇게 다시 연결을 시켜주시고 다시 여기 부분 소매 부분만 자를게요. 자, 패턴을 딱, 뒷판을 자르고 나면은, 요렇게 패턴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히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봉제할 때 잘 보시고요. 자, 앞판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 자르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엔필을 시킬게요. 엔필 시켜주고 테이프로 좀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다시 이렇게 여기를 그려주시고 자, 아까 여기 넓이야 여기 넓이가 이제 여기 찝어가지고 틀려질 거예요. 그럼 다시 맞출게요. 다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cm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1cm로 이렇게 다시 맞춰줄게요. 다시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요렇게 지금 앞판도 되는데, 뒷판하고 마지막으로 얘랑 앞판이랑 얘랑 붙여줄 거예요. 지금 요렇게 차이가 나는 애는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을 옆선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이 된 거예요. 앞판, 뒷판, 옆선 이렇게 돼서 자, 맨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맞는지만 체크 딱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는지 체크하고 안쪽도 이렇게 맞는지 딱 체크해줘서 다 맞은 다음에 얘네들도 이렇게 맞는데 딱 체크해주시면은 패턴이 이렇게 요 옷을 만들기 위한 패턴이 돼 있어요. 무신장 어렵죠? 자, 여러분들 건강에 해로우니까 지금 이 여기까지 지금 다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머리가 멍해져 있을 거예요. 아, 뭐야? 그리고 중간에 아마 끊어서 나가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요 지금 제가 뜨는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은 훌륭한 옷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 마무리 잘 됐습니다. 어때요? 막 머리가 지금 이 영상 패턴 뜨는 거 보신 분이라 그러면은 아, 너무 머리 아파. 뭔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와, 저렇게 뜨는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뭔가는 배우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패턴도 준비됐으니까 우리 50년 된 장인 옷 만들기 장인 선생님이 만드는 거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자, 한번 준비되셨죠? 가볼까요?
자, 어때요?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드시죠? 저도 만드는 거를 조금은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거였지만 저렇게 막 꼼꼼하게 잘 만드시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패턴과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에 열심히 할게요. 도전 한번 해보란 말은 제가 못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무료로 일주일 동안 나가는 패턴을 가꾸는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일 수는 없잖아요. 못 만드는 걸 여러분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을 계속 할 때 어느 선에 됐을 때 와 내가 그 패턴을 너무 뜨고 싶고 갖고 싶었어 만들어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 패턴 먼저 무료일 때 갖고 계세요. 무료일 때 갖고 계시다가 자 이제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라고 하고 내년 겨울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내년 겨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바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쉬운 걸 가지고 올게요. 요번 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프셨으니까 좀 더 쉬운 걸 가지고 올 테니까 저 림바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 림바는 그럼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